가시고기. 가시고기의 몸 길이는 5에서 7cm 정도이고 등은 회갈색, 배는 노란색이에요. 몸의 바탕색은 회색을 띤 녹색, 등 부분은 어두운 녹색, 배 부분은 은황색을 띠며 옆부분에 연결색의 가로무늬가 있어요. 가시고기는 물이 맑은 하천 중류에 물풀이 많은 곳에서 살아요. 일생을 바다로 이동하지 않고 민물에서 지내며 주로 물속에 사는 곤충이나 작은 무척추 동물 등을 먹는답니다. 알은 4월에서 8월 정도에 낳아요. 가시고기는 물이 맑은 곳에서만 살 수 있는데 수질오염으로 인해 최근 그 수가 줄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되었어요. 가시고기가 맑은 물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게 하려면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환경을 보호해야겠죠? 가시고기의 몸이 궁금해요. 눈. 눈꺼풀이 없어서 눈을 뜨고 지내요. 아가미. 아가미 덮개를 열어 물과 함께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요. 가시 지느러미. 위기의 순간에 몸을 보호할 수 있어요. 역줄. 물의 흐름을 알고 다른 생물의 움직임을 알아챌 수 있어요. 등 지느러미. 몸의 균형을 잡아줘요. 꼬리 지느러미. 추진력을 주며 방향을 조절해요. 뒷 지느러미. 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몸의 균형을 잡아줘요. 배 지느러미. 몸이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줘요. 가슴 지느러미. 좌우 균형을 잡아줘요. 입.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마셔요. 깨끗한 자연환경을 지켜 가시고기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